많은 게이머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그 게임 GTA 6의 첫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빠르게 트레일러 분석과 그동안 유출되었던 정보 바로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GTA 6의 배경은 그동안 유출되었던 것과 같이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를 바탕으로 한 바이스시티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이애미 특유의 야자수와 교량이 보이고 많은 미디어에서 나왔던 마이애미의 노을을 보여주며 트레일러가 시작됩니다. GT6의 두 명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여자 주인공 루시아는 교도소로 가게 되는 스토리가 있는 듯합니다. 트레일러 컨셉아트에서도 전자발찌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미 범죄계에 발을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 해변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곳은 실제 마이애미 비치에 존재하는 1500 오션 드라이브라는 고급 아파트 단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땐 실제 마이애미보다 더 아름답게 게임 안에서 구현된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 텍스처 처리 방식이 기존 GTA와는 차별점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처럼 평면 텍스처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건물 내부가 비치는 스파이더맨에 사용되었던 쉐이더 시스템을 가져와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버크래프트가 정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등장하며 마이애미뿐 아니라 플로리다주의 큰 늪지대와 정글,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 동물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악어와 홍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쪽에서는 아까 봤던 건물들이 보이며 하늘에는 헬리콥터와 비행기와 같은 항공 이송수단들이 더 많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변의 밀도는 더 높아졌고 더 다양해지고 많아진 NPC들이 해변을 꽉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쾌속적 레이스가 보입니다. 뒤로는 항구의 크레인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GTA6에서는 크레인도 배경이 아닌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 요소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뒤로는 미디어에서 자주 보이는 마이애미의 명소 중 하나인 바지 터미널 섬으로 추정되는 곳이 보입니다. 바이스시티의 또 다른 곳의 지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켈리 카운티, 바이스시티 국제공항, 스톡야드 다운타운.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GTA6의 맵은 GTA5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GTA 온라인의 로우라이더 차량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나이트클럽도 이번 콘텐츠에선 본 게임에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GTA 바이스시티에도 등장했던 비스케인 섬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콘도와 요금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TA5와 비교했을 때 더 넓은 가시거리와 향상된 렌더링 품질을 확인할 수 있고 요금소 시스템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 많이 보이는 마이애미 비치의 호텔과 나이트클럽 DJ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위치는 여기쯤 되겠네요. 거의 마이애미를 갔다가 그대로 옮겨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 호슈 비치의 다리도 보입니다. 공사 중인 다리까지 환박이네요. 바다 쪽으로는 컨테이너선과 많은 요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 크루즈 선박같이 엄청나게 큰 배 외에는 다 움직이는 이동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나요? 대형 크루즈로 해상 빠른 이동수단 시스템이 나올지. 일반 NPC를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는 경우가 게임 트레일러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점 위치와 같은 귀걸이 등으로 보았을 때 주인공이 풀 메이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놓고 바이스시티인 것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미디어 요소를 보여주면서 2020년에 맞는 트렌드로 바뀐 바이스시티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경찰 액션캠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내부의 인테리어가 디테일해지고 경찰 차량 또한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경찰 차량은 포드 빅토리아 크라운을 모티브로 한 자동차와 포드 익스플로어 인터셉터를 모티브로 한 차량이 보입니다. 도색을 보아하니 고속도로 순찰 차량인 것으로 보이는데 보안관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은 어떻게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GTA의 방송국 위즐뉴스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또한 부서진 차 옆에 있는 경찰차는 암행 순찰차인 것으로 보이며 연방수사국 FIB의 차량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차가 보안관뿐 아니라 일반 경찰, 연방수사국 이렇게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Trust. 나 믿지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GTA의 핵심 스토리라인이 배신이었던 것으로 밀어볼 때 복수와 배신이 난무하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트레일러는 이렇게 공개되며 2025년 출시를 알렸습니다. GTA6의 유출된 정보와 맵에 대한 분석을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올리려 하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